캠코는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캠코는 전국에 분포한 74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각 재산의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잘 관리된 국유재산은 민간에 대부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고 수익을 증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필지에 대해 실태조사 계획을 각각 세우고 드론 영상, 항공 영상, 위성 영상 등을 모두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윙트라 1을 도입하면서 더 많은 국유재산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높은 정확도와 해상도 덕분에 토지를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상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윙트라 드론의 이러한 장점들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캠코는 윙트라 드론을 활용하여 기존 작업 방식 대비 약 50%의 시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같은 시간 내에 조사 가능한 토지의 범위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윙트라 드론을 사용하게 되면서 현장 조사로는 접근할 수 없거나 다른 드론으로는 불가능했던 논밭, 험준한 산간 지역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윙트라의 도움으로 캠코의 모든 파일럿들은 짧은 시간 동안 35개의 드론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윙트라 드론의 도입 초기부터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윙트라 터널과 직접 방문하여 시스템 사용 교육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우수한 성능과 편리한 사용성을 갖춘 드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 진행 과정에서 바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윙트라 드론의 기존보다 훨씬 많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고 재비행 등의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목표한 프로젝트를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윙트라 드론을 활용하여 약 67만 필지를 조사하는 계획을 세웠고, 9월 현재 80% 이상의 진척률을 보이며 10월 내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윙트라는 안전하고 편하게 드론 촬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국유재산 관리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윙트라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시스템은 신뢰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제작업 없이 항상 선명하고 정확한 영상 지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